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회사단의 예병군. 정재민입니다. 예, 코스피 오늘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죠? 한 27포인트, 거의 28포인트 가깝게 올랐는데요. 자, 시장은 거래량 없이 빠진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빠르게 회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께 충분히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금요일 2013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2010.8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죠. 1.4% 상승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현물 매수가 유입이 됐었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좀 보게 되면 5,600억 이상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비차익 쪽에 5,400억 가까이 매수가 유입이 되는데요. 아마도 장 막판 권역에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물에도 좀 보시게 되면 1조 4천억 원이 넘는 대량의 순매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엔 상방적으로 좀 베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고점 권역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늘 장 막판에 이러한 수급 변화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일단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흐름들 넘어가지 못했던 그 자리대를 지금 금일 같은 경우는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항대로 인식이 됐던 이 자리대를 지금 간당간당하게 넘어서는 듯 마는 듯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201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일단 내일 자리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이 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죠. 일단 고점 권역에 인식을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매도세를 매수세가 장악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장에 대해 조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제는 좀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0포인트 때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일단 첫 반등이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만의 축제였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경기 민감주였었죠. 철강 쪽과 화학 쪽 섹터에 반등이 났었고요. 금일 같은 흐름들이 보면 자동차 쪽 섹터, 그리고 IT, 그다음에 금융 쪽 섹터죠. 보험이라든가 증권, 은행 쪽 섹터들이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순환매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아마 그들 종목군들이 차후에 상승 마디의 주도 섹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을 좀 가려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오늘장 흐름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죠. 예, 코스닥 오늘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히려 더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에 의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코스닥은 좀 많이 움직인 반면에 코스피가 조금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 발맞추기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발을 맞추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계속 들어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빠진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회귀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또 한 번 이 선물이나 옵션 등에 의해서 또 한 번 거래량 없이 밀릴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밀릴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계속 상승 쪽으로 말씀을 드렸죠. 물론 구간 사이에서 짧게 언더슈팅이 좀 나온 구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슈팅이 결과적으로는
빠르게 회귀를 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상승 쪽에 가닥을 잡고 계셔야 되고 무게를 싣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종목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꼭 지고 가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어떤 종목군이 튀어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종목군이라면 그것이 언제가 됐든 반드시 튀어 오른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때까지는 꼭 지고 가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 지고 갔다가 놓으면 안 되고요. 자 방법론적인 부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깨에 파시는 전략이에요.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제시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현명하게 대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 결과적으로 시장은 분명히 상승 가닥 속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승 가닥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장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다 같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별적 상승장을 의미하고 선별적 상승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 종목을 고르는 즉 압축해서 골라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 꼭 필요하겠죠. 그 종목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분홍색 전화기의 전화번호입니다. 자 여러분 빨리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종목 상담을 빠르게 도와드려서 여러분들의 수익의 재고에 대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꾸준히 시청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들리는 매매 전략 제시해드린 적 없습니다. 계속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드렸고 일희일비하는 전략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습니다.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드렸습니다. 올 한해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라고 분명히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받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자, 요거 저희 정재원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증시큐어버스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투자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를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가 아니죠. 우편을 이용한 방법이죠. 자, 먼저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어버스에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택되신 분들은요. 정혜사단의 1개월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또 있죠? 예, 대박 이벤트 두 번째입니다. 바로 저희가 매일 제시드리는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도 마찬가지고요.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안 그러면 재미있는 오답이에요.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오답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보내주시면 저희의 기법 CD죠. 예병우 멘토의 예각 기법, 정재훈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이 담긴 CD를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꼭 좀 많이 응모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게임주입니다. 예,
게임빌이라는 회사와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한국항공우주를 매수를 하셨네요. 35,6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61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 때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상단권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먼저 32,000원짜리 때입니다. 이 32,000원짜리 때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눌림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즉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 시장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단기적으로 본다면 요 자리 때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고점 자리 때는요, 일단 1차적으로 34,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3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유호이님, 오늘도 어김없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NC 소프트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땡입니다. 자, 요소리 그림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감동도 재미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세요. 자, 일단 젠백스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200원에 비중 20%. 오늘 들어갔다가 물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3,200원이면 물리신 가격이 아니신데요. 자, 오늘 그 종가가 24,700원입니다. 오늘 들어가서 물리셨다면 좀 가격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25,200원이나 요렇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젠백스 테크놀로지 지금 올라오는 젠백스, 그 이 젠백스가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지금 자, 눌림목이 나왔죠. 그죠? 눌림목이 나왔는데 걱정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상승 구간에서의 건전한 조정이 들어온 거고, 자, 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지면 좁히러 들어오는 습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봉도 체크를 해 볼게요. 주봉이 지금 딱 여기 내려오고 있는 122평, 여기 근처 부근에 왔다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상 122평이고 월봉도 보면 자, 여기 지금 맞물린 구간이 있습니다. 월봉에 26평과 같이 맞물렸어요. 주봉에 122평하고 그래서 지금 살짝 눌린 구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선을 지켜준다면 즉 아랫거리를 강하게 달았다는 것은 이 선 자체 즉 지금 올라오고 있는 52평선을 강하게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선을 지켜주는 한은 그대로 들고 가보세요. 그리고 일단은 물리신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익으로 전환하면 일단은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격을 좁히러 들어오는 구간이 생길 거고 그 좁히러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한참 동안 또다시 횡보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좁히러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가 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가 6,050원에 비중이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쪽에 좀 들어가 있죠. 일단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부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출 부분에 이 다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 수출을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만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청하텔레콤 쪽과 신규 거래를 좀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에는 수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국내 업체와도 수주에 대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 제품 라인업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일단 그 부분들이 강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분들 엇갈린 수급이 있죠. 국민연금은 겁나게 팔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치 투자를 좀 하는 신형자산을 위해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자, 과거의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연기금 쪽에서 과거에 매수했던 부분들을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죠.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매수할 부분들이 없습니다. 기관 쪽, 즉 투신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수급이 이제 악화되었던 부분들이 서서히 풀리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하락세대를 벗겨냈습니다. 벗겨낸 부분들이고 241선짜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 6,600원에서 700원 정도 때 이 자리대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도록 하시고요. 만약 좀 더 크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7,200원 자리대를 넘어갈 자리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는 그렇게 좀 보시고 2차는 전고점 넘어간다.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려야 되겠죠? 저항 자리대로 인식이 됐었던 약 5,800원 자리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사유오이님 잘 들으세요. 사유오이님의 팬클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5992님, 재미가 있든 없든 드디어 그분의 오답이 기다려지는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중독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드디어 실체를 저희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저쪽 뒤쪽에 계신 제작진들도 이 사이오님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사이오님의 팬클럽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이오님이 또다시 오답을 보내줬습니다. 게임아이 땡! 이야, 대단하십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 거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언제 꼭 한번 출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갈게요. 옵트론텍입니다. 13,200원에 비중 20%라고 5488님 남겨주셨네요. 자, 옵트론텍 광학 쪽이죠, 그죠? 카메라 렌즈 모듈 쪽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업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옵트론텍만 희한하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오늘. 자, 일단 캠시스 보겠어요. 캠시스 보면, 지금, 자, 주가가 잘 지지받고 행보구간에서 이제 오늘 한 3% 되는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와 똑같은 나노스를 한번 보세요. 나노스는 오늘 금리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죠? 금리 상한가 부분까지 왔는데. 희한하게도 옵트론텍만 같은 광학 쪽인데 1%도 제대로 못 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옵트론텍이 낙폭이 더 과했고 그 낙폭이 과했다는 것에서 아직 추세선을 돌려세우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추세선이 돌아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차트가 어떤 모양을 말해주고 있는 아직까지는 회사 내부적으로 실적이라든가 무슨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캠시스를 보게 되면 캠시스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 주실게 드렸죠. 그죠? 캠시스를 보게 되면 자, 차트 모양에서 이미 크로스가 나면서 이미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죠? 올라오고 있는 중에서 자, 여기서 횡보가 좀 이어졌고 그리고 다시 상승, 그리고 살짝 조정이 들어오고 나면 다시 상승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나노스도 보게 되면 한참 동안 횡보가 나왔지 추세는 이미 꺾어놨습니다. 자, 이거 추세선 한번 꺼볼게요. 추세선 돌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그 추세선에서 지금 이 추세선도 마찬가지예요. 긴 추세선도 이미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돌파를 시켜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회사의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계속 빠지는 것보다는 횡보가 계속 나오면서 크로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크로스 만들어내면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추세를 안 꺾은 종목은 뭐다? 쳐다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노스도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죠. 똑같은 광학인데 옵트론텍만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왜?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시되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들고 와시되 추세선이 극복이 안 되면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상한가를 막 간 나노스를 갈아타시는 게 아니라 캠시스 좋은 종목군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나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트 진로를 매수하셨어요. 25,6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맥주 판매를 하고 있죠. 하이트 맥주가 좀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하이트 진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죠. 무학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신고가의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죠. 일단 하이트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 일단 러프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만 2천 원짜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2만 원짜리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2천 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매수가가 2만 5천 원권역인데 아마 이 자리는 넘어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2만 8천 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따뜻한 여름엔 소주보다는 맥주에 대한 소비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8천 원까지 조금 길게 투자를 해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이겠습니다. 다날인데요. 1600원에 비중 50%라고 7877님 남겨주셨네요. 아, 7877. 번호 좋습니다. 자, 다날. 자, 아, 다날이 전자결제 관련주인데, 자, 이 다날하고 같은 전자결제 관련주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이 바로 KG모빌리언스인데요. 이 KG모빌리언스가 오늘도 보면 좋은 모습을 보이죠. 똑같은 전자결제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KG모빌리언스는 늘 덜 빠지고 올라올 때는 늘 강하게 올라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은 전자결제 관련주지만 더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이 KG모빌리언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기대감도 많은 것이 KG모빌리언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번에도 다날 종목 상담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KG모빌리언스로 교체 매매를 권해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KG모빌리언스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날 지금 1600원의 비중 자 50%라 그러시면 일단은 손실보감서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구간을 전환이 되면 바로 옮겨 타시거나 안 그러면 자 지금이라도 옮겨 타도 훨씬 KG모빌리언스의 수익률이 나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꼭 좀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2013년도 기준이죠. 세 개의 해외 계열사, 그리고 한 개의 국내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모바일 게임 관련이죠. 낚시의 신이 지금, 1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완리를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자, 완리 한번 볼게요. 리모델링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자, 일단 맞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대를 그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 벗어났었죠. 그리고 보면 저점이 일단 이탈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가 상당히 큰 저항 자리대로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즉 2,900원대 라인은 저항 자리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완리보다는 다른 국내에 상장돼 있는 이 건자재 업체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린산업이요. 예? 대린산업을 8만 4,500원에 매수했는데요. 대림산업을 7만 4,500원에요? 8만. 7만 4,500원이요. 아, 8만 4,500원이요? 예, 예. 예, 예. 저,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요? 예. TV를 볼륨을 낮춰주시거나 TV를 좀 꺼주세요, 어머니. 네네네네. 네. 84,500원에 비중이 몇 프로시라고요? 20%. 네. 추가 매수도 괜찮은데요. 자, 일단 대림산업이 건설 주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네네. 네. 네. 대림산업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편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편한 세상이 지금 건설주 쪽에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지려 그러면 대형 아파트들, 즉 고급 아파트들의 어떤 분양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지금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인기가 없는 것도 아시죠, 그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시 빠지고를 반복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사의 수익이 극대화되려고 하면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대형 평수 분양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수주 부분은 아직까지 미확실하기 때문에 국내 실적에 반영되기가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림산업을 뭐 추가 매수하셔서, 자, 차트로 보게 되면요. 네. 이 구간이 저점대 구간은 맞습니다. 왜? 즉, 이 구간에서 늘 8만원대 부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 하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죠? 네.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박스권 상단이 어디냐 하면 늘 밀렸던 자리들을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96,000원대 부근인데 이 96,000원대가 늘 밀려, 자, 이걸 살짝 깨고 올라와도 결국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밀리, 계속 밀리죠. 그죠? 이 계속. 그러니까 지금 사셔서 96,000원대까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고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종목을 저는 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여기 추가 매수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어찌됐든 장의 상승 기대를 같이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에 어떤 경기가 회복된다 하는 그런 신호가 같이 올라와야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근데 이 건설주는 앞으로 하반기에 주도주군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놉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추가 매수할 돈을 건설 주도주군이 아닌 건설주에 담아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도주군이 될 만한 전자 쪽에 담아놓는 게 맞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8만 원에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8만, 예, 8만 원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박스권 하단 쪽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굳이 이게 느리게 가는 종목군을 지금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빠르게 갈 수 있는 전자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이거는 손실을 안 보시고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좀 요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9만 네. 6천 원대까지 다시 한번 노려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소리 안 들리시나요? 아,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 30%입니다. 비중 30%? 네네. 매수가는요? 41,200원인가? 41,200원이요? 네, 오래됐습니다. 아, 한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예예. 네, 일단 언제쯤 올라갈까 그게 걱정이시죠? 그렇죠. 네, 일단 매수를 네. 할까? 아, 저 추가 매수요? 판매를 할까 싶고다고. 아,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아, 매도예. 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조금 더 끌고 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예, 예. 네, 일단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유를.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LG 디스플레이에 애플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네. 태블릿 PC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물량이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실적이 좀 괜찮게 좋아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마도 하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뭐 LG 쪽과 삼성 이런 여러 쪽 섹터에서 이제 서서히 플렉서블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나올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좀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즉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예.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예예.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형이다 아니면 상승 추세대를 그리면서 갈 수가 있는데 예예.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만약에 하신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4만 1,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지금 손실이 상당히 좀 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월봉상 보시게 되면 한 3만 1,000원짜리 때가 있어요. 예예. 요 3만 1,000원짜리 때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조금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할지 그때 한번 좀 다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좀 진행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문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3763님, 근데 정선생님이 예병군 멘토님보다 연세가 위이신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그렇게 어려 보인다는 얘기시겠죠? 감사합니다. 정재훈 멘토님 늙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어려 보인다는 얘기겠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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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일모직. 아, 제일모직요? 네네. 예. 매수가는요? 네, 72,300원입니다. 72,300원.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50%입니다. 50%. 뭐가 궁금하실까요, 어머님? 네, 제가 그 방송사에서 예. 띄워가지고요, SDS하고 예. 젤머직하고 합병한다 해가지고 예.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방송사에서 예. 젤머직하고 에브랜드하고 합병한다고 예.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 좋은 주식이라고 문자가 떴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 좀 빠져 있어가지고. 좀 오래 가져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정말 그 젤머직이 사명이 그대로 살아있을지요? 아니면 SDS로 갈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 SDS가 아니고요. 삼성 SDI하고 합병되는 게 맞고요. 네네. 에버랜드는 아직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래서 에버랜드하고의 합병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그래서 삼성 SDI와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미 정례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회사의 합병 이유는 바로 그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사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제일모직도 지금 네. 여보세요? 네네 듣고 있습니다. 예, 제일모직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네. 삼성 SDI도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일모직 쪽은 ESL이라고 그래서 대형 전지 쪽하고 가깝고 그 삼성 SDI는 중소형 건전지인 지금 전기차와 관련 배터리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합병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내겠다는 것이고 그게 어떤 쪽에서 그런 삼성 SDS나 에버랜드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건 낭설에 불과합니다. 그걸 믿지는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 SDI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것이고 이 두 회사가 합병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사업 방향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주가의 두 회사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모직의 고유 사업인 섬유 쪽을 그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사명은 분명히 아까 제가 사명 변경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사명은 분명히 변경이 됩니다. 사명은 변경이 되지만 이 고유 사업 쪽은 어느 정도 영위를 해가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합병 이후에 저는 충분히 이 제일모직이 제대로 된 주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불확실성의 구간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오지 못하고 자꾸 그 바닥권역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시점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자 이게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 저번에 한번 강하게 그 삼성 SDI의 그 합병설이 있었을 때 7만 5천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 다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손절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을 너무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62,700원대 부분이. 그죠? 네. 그러니까 62,700원대가 지지 늘 지금 지지를 그 근처에서도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진 않아요. 제일모직이.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닥권역에 있는 거고 자 이게 합병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궁금한 거 없습니다. 저는 예. 이 주식이 예.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있는 편에다가 예. 또 그 제가 지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예. 주가가 만약 지금 빠진다면 예. 더 빠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러나 제가 신용 거래를 하지 않고 제가 보유한 현금이기 때문에 예. 그다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걱정 붙들어 매놓으시고 들고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좋은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그 SOIL을 보유 현재가 한 3년 넘었어요. SOIL이요? 네네. 구도일, 그죠?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12만 원에 네? 40%요. 아, 12만 원에 40%요?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오르면 팔려고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내려가고 내려가고 증권회사에서는 8만 5천까지 갈 테니까 갖고 있으라고 해서 갖고 있었다가 지금까지 지금 못 팔고 지금 더 내려가고 있네요. 네, 일단 12만 원짜리 때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월봉인데 월봉 네,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네. 아, 그럼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상당히 손실이 좀 크게 나 있는 상황이세요. 지금 50%가 넘는 그런 손실이거든요. 8만 원만 갈 수 있다면 갖고 있다 팔으려고 그러는데. 자, 일단은요. 네. 지금 빠질 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네. 실적이 예전처럼 안 확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유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100불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 차익을 노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적에 대한 증가가 나올 부분들은 조금 힘들고요. 네. 다행인 부분들은 윤활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이에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유가가 더 빠지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역에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옛날 과거에서처럼 뭐 17만 원대까지 크게 다시 상승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그렇죠.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네. 조금 더 오랫동안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한 7만 원대까지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아, 7만 원대까지. 네, 7만 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일단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뭐래 올 연말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연말 네. 넘어간다. 일단은 주가 이 목표가란 7만 7천 원 정도 그 정도 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자리 때까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지금 자리 때 잘라내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도 네.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기다리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네. 하실 돈으로 다른 종목군들 투자하세요. 네네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 7만 7천 원까지는 거의 갈 거다. 네, 그 정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 잘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수고하세요. 네네. 갑자기 문자 그쪽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849님, 정멘토님이 정말 더 많은 건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우리가 이쯤 되면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이 형. 예. 이제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오일솔루션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솔루션 18,450원에 비중 40%라고 7038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이솔루션 제가 계속 들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광트랜시버, 스마트 트랜시버에 대한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이솔루션은 지금 미국의 재통신망 구축, 거기에 대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될 것이라는 부분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더 들고 가세요. 지금 수익 중이시면 더 들고 가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물인터넷에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회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속적으로 들고 가시면서 저희한테 꾸준한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우리산업을 매수하셨네요. 13,700원에 30% 매수하셨습니다. 자, 우리산업이 작년까지 2차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되면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점을 형성해주고 다시 저점을 서서히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즉 상승 추세대를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 추세대를 따라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랐어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이겠습니다. 파트론인데요. 18,000원에
비중 10%라고 0196님 남겨주셨네요. 일단은, 자, 지금 그, 예각기법을 그대로 지금 적용해 볼게요. 파트로는 스마트폰 부품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 부품주이기도 하고, 근거리 무선통신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 예각이 만들어지고, 둔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또 둔각을 만들고 난 이후에 또다시 하락을 했고, 지금 또 둔각을 만들면서 박스권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박스권의 모양이 바로 요 사이와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300원이 박스권 하단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도 13,150원도 박스권 하단입니다. 18,000원에 물려 계셔서 굉장히 답답하시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너무 많이 하는 종목군이 돼버려서 안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는, 즉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가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평가니까 15,500원대까지의 상승 여력 남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 힘내시고요. 자, 15,500원 되면 바로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DI를 매수하셨네요. 12,75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싸이예요. 싸이. 싸이가 이제 언제 복귀하느냐 뭐하느냐 이런 얘기들, 오늘 속칭 찌라시가 좀 돌았었는데 이제 곧 복귀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 근데 실적 때문에 좀 고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 13,300원, 400원 요 자리 때 전고점 있죠? 요때 오시게 되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 종목 블루콤입니다. 15,800원에 비중 20%라고 0833님 남겨주셨는데요. 블루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블루콤은 제가 바로 그러니까 전 가격대, 지금 무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 가격대로 따지면 100%가 넘었습니다. 100%, 전 가격대로 따지면 거의 7,000원대고 7,000원 부근에서 지금 15,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100%가 넘었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횡보 구간인데 이 횡보 구간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이시라면, 자, 빠르게 수익이 전환된, 즉 이 둔각을 만들 때는 언제든지 약한 수익 구간을 줍니다. 그 약한 수익 구간에서 일단은 빠져나오세요. 저도 바로 프로그램에서 이 블루콤을 차익 실현, 즉 익절가 터치로 인해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차익 실현 얘기 드렸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요. 3,900억대입니다. 거의 4,000억 수준입니다. 예, 한 달간 기간이 16만 5천 주를 매수했네요. 어휴, 놀라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전화 오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금호석유요. 금호석유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2만 5천 원에? 12만 5천 원이요? 네. 네, 비중은요? 15%요. 15%요? 65%요. 65%요? 예.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언제나 올라갈란가? 이게 왜 떨어지는가? 네, 일단은.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가? 떨어지는 이유는 실적이 옛날보다 뛰어나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그 부분이고요. 네.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횡보를 하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네. 결국에 진을 뺀다고 하죠. 네. 진을 빼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네. 일단은 12만 원짜리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올 연말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오래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아휴. 일단은 지금 그럼 손실 보고 매도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하반기 때까지 일단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가 오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네. 중국 지표가 돌아서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네. 얘네들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같이 이게 쭉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시간이 더 짧아질 수가 있어요. 제 점쟁이가 아니라서 아 이거 언제쯤 올라갈 거야 그 부분들보다는 하반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조금 있어요. 하반기란 말이에요. 연말 정도쯤 가봐야 어느 정도 조금 더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10만 원 정도 때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그때 매도를 할까요? 10만 아니요 전화 주세요. 그래야 더 들고 갈까 아니면 팔고 다른 걸 살까 그걸 생각해봐야 되니까. 네 알았어요.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예.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오상자이엘이요. 오상자이엘요? 예, 예. 매수가는요? 13,150원. 13,150원요? 네네. 예. 20%? 네네. 예. 아,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아, 모르고, 저, 아시는 분이 사랑해서 샀거든요. 그 아는 사람이 저럴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2013년도 네. 초반에, 네. 바로 7,000원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예, 네, 그리고 네. 나서 15,000원까지 올라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온 지점에서 관심들 가지세요. 블루콘도 그렇고 네.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하게도 그때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 저희는 차익실험 다 했는데 불구하고 네. 그때 당시에 또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추세는 일단 꺾었습니다. 추세는 꺾고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오상자이엘이 왜 이 추세를 꺾고 지금 내려오느냐에 대한 부분은 네. 이 회사의 사업적 영역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네. 오상자이엘이라는 그 오상자이엘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너무 광범위하게 벌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연말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다 그래요? 바람 잘 날 없다. 그렇죠. 딩동댕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보면 건설 쪽에도 관계돼 있고 IT 쪽에도 관련돼 있고 농업 바이오 쪽에도 막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업 영역을 벌리고 있고 그 LED 소재 쪽도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업 영역들을 벌리고 있다 보니까 자 이게 똑바로 올라가겠느냐에 대한 자 이 실적들이 계속 모든 회사의 실적들 즉 모든 사업 영역들의 실적들이 좋게 나오겠느냐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 안심 좀 다행인 것은 이 구간을 지지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 구간 한참 동안 머물렀던 구간이에요.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참 동안 횡보를 보였던 이 구간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다시 상승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 조정이 들어왔는 것뿐이에요. 그 조정이 들어오고 지금 다시 재상승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조금 더 들고 가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만원 딱 얘기 드릴게요. 만원 안 깼나 한번 들고 가보세요. 들고 가시고 종가상 만원입니다. 들고 가셔서 자, 1차로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기술적 반등으로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11,000원대입니다. 11,8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네. 2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12,400원대입니다. 요 12,400원대까지 오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당첨.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8번님, 자, 당첨되시는,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증시큐 여보세요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